건강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낭낭할매, 낭낭할매님 안녕하십니까? 낭낭 108세 박민영입니다. 자, 아름다운 몸매 누구나 원하죠? 그런데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요가인데요. 오늘은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버 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낭낭 리포터 선민지 씨와 함께합니다. 민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사실 요가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요. 네. 제가 또 몸이 한뻣뻣하잖아요. 네. 대나무 같아서 그동안 네. 참 배울 엄두를 못 냈거든요. 네. 오늘 정말 요가 확실하게 배워서 유연의 여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둘 다 대나무로 소문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나게 요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실버 요가를 알려주실 분이죠. 요즘 아주 유명한 요가 강사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 요가 강사 이유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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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요가 선생님 보셨죠?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그러게요. 정말 허리가 꼿꼿이 펴있는 멋진 자세인데요. 요가는 몸과 마음을 모두 뭐 아름답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요가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좀 여쭤볼게요. 요가를 하면 근육이 유연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되기 때문에 몸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자세에 따라서 근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어르신들 노년에 따라서 좀 약해질 수 있는 관절들이 강화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호흡수련을 하기 때문에 폐기능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오, 정말 좋은 점이 많네요. 그런데 네. 사실 요가하면 쉽지 않다, 어렵다는 좀 편견이 있는데 우리 민지 씨가 실버 요가 현장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요가하면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요. 정말 요가가 따라하기 쉽고요. 또 어르신들 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도 너무 밝았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죠. 요가 동작을 하기 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명상을 하고 계셨는데요. 저도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자, 그만 눈 뜨시고 자, 손 등거리로 양발 앞으로 뻗습니다. 자, 풀어보세요.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가를 시작하시는데요.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뭉쳐있던 근육을 조물조물 탈탈탈 풀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내쉬면서 앞으로 발을 뻗습니다. 우와, 다리가 쭉쭉 올라가는데요. 어르신들 동작 정말 잘 따라하세요. 그대로 한 번 더 허리 세워줍니다. 자, 마시고.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스스로 난이도를 조절하며 운동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실버 요가의 큰 장점입니다. 특히나 초고령인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일이 가장 적은 운동이 이 실버 요가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럼 좀 특별히 어르신에게 효과가 있는 동작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 낭낭 리포터가 알아왔습니다. 턱을 쭉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 멀리 보내며 숙이세요. 이마, 바닥. 이 골반 펴기 자세는 신장과 방광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줘서 요실금을 예방하고 잔뇨감을 없애주는데요. 이 자세는 매일 5분 이상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한 번 더 마시고. 자, 관략근 조이세요. 엉덩이를 들어올려 몸이 활처럼 구부러지는 이 활 자세는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그 외에도 실버 요가는 관절염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고요. 게다가 노인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와, 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지켜주니까 아주 요가가 효자네, 효자. 네. 좀 이상한 말은 요가하면 달라진 점도 있을까요? 아무래도요, 그 안 할 때보다는 많이 움직이는 게 편하게 되고 또 좀 이렇게 일어나고 앉는 것도 좀 힘들었는데 요가를 하면서는 훨씬 그게 좀 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생활에 활력소가 생긴다고 할까? 예, 네, 기분도 좋고 그래서 하여튼 만족합니다. 그 10년 젊어졌다는 느낌에 너무 좋아요, 그게.
예. 늦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28 청춘처럼 팔팔하게. 낭낭한 108세를 위한 건강한 노인 요가.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어르신들 요가 정말 즐겁게 배우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배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 좀 떨리기도 하는데 일단 요가를 배우기 전에 좀 주의해야 될 점부터 알아볼게요. 선생님, 요가 배우기 전에 좀 주의해야 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가는 체력 수준에 따라서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 도구를 사용하셔서 조금 보조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일단 저희가 배워볼 첫 번째 동작은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동작은 나무 자세라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네. 자, 오른쪽 발바닥을 왼 허벅지 안쪽 또는 종아리 안쪽에 붙일 거예요. 조금 네. 어려움이 있다면 종아리를 선택하시고요.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허벅지 안쪽에다가 네. 발바닥을 붙이세요. 전 허벅지 그리고, 도전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양손으로 골반을 딱 짚어 보실 텐데 보통 올라가 있는 쪽 다리의 골반이 함께 뜨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요. 오, 그래서 네. 오른쪽 골반을 조금 더 낮추시면서 두 골반의 수평을 맞추고 그 안정감 있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네. 가능하다면 양손 가슴 앞쪽까지 합장하시고요. 왼발과 정수리가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길게 늘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네네. 동작은 어디에 좋은 건가요? 네, 이 자세는 어르신들께 부족한 하체 근력을 채워주고요. 몸을 바르게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굽은 등을 펴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함께 좀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가만히 서 있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균형을 또 잡아야 되니까요. 네. 네. 자, 이 첫 번째 동작은 나무 동작이었습니다. 하체 근력 키운 데 아주 좋은 동작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동작 한번 배워볼게요. 두 번째 동작은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동작은 삼각 자세라고 해요. 양 다리를 앞뒤로 쭉 넓게 벌려서 한쪽 네. 발끝만 바깥쪽으로 틀어주시면 되고요. 몸통을 바깥쪽 발을 향해서 기울인 다음에 자신의 발목 또는 조금 더 아래쪽을 짚고 반대쪽 팔은 천장 쪽을 향해 들어 올리시면 돼요. 이때 뒤에 있는 발이 미끄러지듯이 밀면 안 되고 수직을 향해서 꼭 눌러주셔서 허벅지 안쪽과 골반 안쪽까지 힘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세는 어디에 좋은 건가요? 네, 이 자세는 발목과 무릎 관절에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력을 좀 더 채워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흉곽을 넓게 사용하기 때문에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의 유연성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허리의 통증 완화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자세입니다. 선생님, 저희 자세 좀 한번 봐주시. 이렇게 하는 네, 거 말까요? 네, 무릎을 잡고 구부리고 싶은데 무릎은 구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릎을 펴주신 상태에서 네. 오른손은 지금 우리 MC님이 정강을 잡고 계신데 네. 오른팔에다가 몸을 막 기대는 게 아니라 네. 오른손은 그냥 정강이만 짚고 계시고 네. 사실은 복부랑 허리 힘으로 본인 상체를 들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오른손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왼발로 바닥을 밀지 말고 눌러보세요. 하체 안쪽에 힘이 좀 들어가시나요? 네, 종아리가 네. 막 당기는데요? 네,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 지금 이거 했는데 땀이 나려고 합니다. 네, 머리는 네. 한쪽으로 처지지 않게끔 좀 들어 올려주시고요. 네. 왼손과 오른손이 가는 방향을 맞춰주셔서 이 등 뒤쪽에 있는 날개뼈의 위치도 올바르게 맞춰주시면 좋으세요. 네. 자, 이거는 한 번 했을 때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몇 분까지는 조금 길고요. 네. 한 30초 정도 유지하시면 되겠죠. 30초 정도. 네. 우리 어르신들 함께하고 계시죠? 정말 땀이. 네. 벌써 땀이 나네요. 아니, 이게 어르신들이 하시는 운동이라고 하니까 네. 믿기지가 않는데요. 몸이 아주 쭉쭉 네. 당겨집니다. 저희가 지금 서서 하는 동작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어르신들 잠시 일어나서 저희 함께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구호 좀 해주시죠. 네. 네. 양쪽 다리를 자신의 어깨 너비의 두 배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네. 우선 한쪽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그래서 열려진 발끝 쪽을 향해서 상체를 기울이시면 되는데요. 네. 너무 많이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의 무릎 또는 정강이 정도만 잡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반대쪽 팔을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릴 텐데 되도록이면 아래쪽에 있는 팔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주시고요. 머리는 처지지 않게 조금 들어 올려서 하복부에다 힘을 단단하게 채우고 두 발도 바닥에
나무를 심는 것처럼 든든하게 채워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다섯 번 정도 호흡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시고 내쉬는 숨, 어깨 긴장감을 조금만 풀어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목이 불편하시면 조금 아래쪽을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마시고 내쉬는 숨. 자, 두 번 더 버텨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천천히 호흡을 내뱉으면서 상체를 제자리로 올려주시면 돼요. 뭔가 좀 어깨랑 허리가 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오, 신기합니다. 더 아픈 것 같은데요. 원래 처음엔 좀 아플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맞아요. 근육이 당겨지면서 그 근육에 통증이 약간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통증의 정도를 잘 봐가면서 무리가 되지 않게 조금씩 더 내려가고 덜 내려가고 내 체력 수준에 맞게끔 선택하시면 되세요. 네, 절대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배워볼 동작은 어떤 건가요? 네, 전사 자세라고 하는데요. 우선 아까처럼 다리를 넓게 벌린 다음에 몸통을 한쪽으로 틀어줘요. 그래서 네. 한쪽 발끝을 벌리고 반대쪽 발끝은 안쪽으로 조금 닫아내세요.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오른쪽 무릎을 앞에 있는 다리를 반으로 접으신 다음에 양손은 천장 쪽으로 쭉 뻗어냅니다. 그리고 가슴을 하늘 향해서 조금 더 들어 올려주시되 허리가 꺾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세요. 두 발로 똑같이 지면을 눌러주시고 하복부에 힘을 주시고 조금 전과 같이 몸통 전체를 활용하셔서 호흡을 유지하시면 되세요. 선생님, 저희 자세가 맞나요? 좀 봐주시죠. 네, 잘 하고 계신데 네. 팔이 위쪽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이 날개뼈가 좀 위로 상승하는 네. 그런 현상이 어깨가 생기거든요. 올라가요. 네. 그래서 날개뼈를 조금 가라앉히면서 네. 등에다가 힘을 조금 채워주시고요. 등에다. 네, 한쪽 팔이 뒤쪽으로 뻗어지면은 골반이 또 같이 움직이려는 현상이 생겨요. 네. 그래서 왼쪽 골반을 조금 더 앞을 향해 내밀어줍니다. 그리고 네. 하체 근력이 조금 더 받쳐준다라면 네. 오른 다리를 조금 더 접어서 내려가셔도 좋으시고요. 조금 더요. 앞에 있는 다리도 힘이 들어가지만 뒤쪽에 있는 왼쪽 발도 지면을 지긋하게 내려주셔야 두 다리에 동등하게 힘을 채우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 자세가 전사 자세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자세는 몸에 어디 부위에 좋은 건가요? 네, 하체 근력을 굉장히 많이 길러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뒷다리에 대한 네. 유연성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 자체가 어깨 근력에도 도움이 되고요.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네, 네. 선생님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잘하시고 계세요. 어깨를 최대한 낮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피고 낮추는 거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럼 선생님, 저희가 또 어르신들과 함께 다 같이 호흡 구령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가 않지만. 자, 어르신들,